016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퍼시스입니다. 퍼시스는 동사는 노동집약적이며 중소기업적 업종으로 분류되는 가구산업에 참여하여 고품격 개념의 제품 특화에 노력 생산 자동화 등을 바탕으로 한 품질 차별화와 대리점 유통, 물류 서비스 등 대고객 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고의 지명도로 가구산업 전반을 주도함 동사의 국내 영업은 전국에 걸쳐 있는 240여 개의 전문 유통 대리점을 보유하고 세계 55여 개국의 퍼시라는 단일한 자체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83년 3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책상, 책장, 파티션 등 사무용 가구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국내 1위의 사무용 가구 전문 업체임 대시 국내는 전국 240여 개의 전문 유통 대리점을 통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수출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중동,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세계 55여 개국에 판매 대시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브랜드 파워 및 공급망과 더불어 계열사인 팀스, 일룸, 시디즈와의 시너지 효과로 경쟁력 확대 재무 대시 재택근무 축소로 사무용 가구 교체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전반적인 제품 가격 인상, 베트남 현지법인의 연결 편입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인기 제품인 모션 데스크의 판매 증가세 지속, 베트남 법인을 통한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6월 23일 기준 장마감 퍼시스의 시가총액은 346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퍼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29위입니다. 퍼시스의 상장 주식 수는 1150만 주입니다. 퍼시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퍼시스의 퍼은 15.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9.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7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6배, 53,9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6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7번지억 원, 287억 원, 32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0번지억 원, 451억 원, 59억 원입니다. 퍼시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번지 19%이고 유보율은 3,798.6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10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4.84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시스의 2023년 6월